국회 농해수위 소속이 많은 전남적 의원들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전남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문을 신광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대통령과 영부인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자문자답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독대에서 특검하자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서삼석 의원과 문금주 의원이 퇴역하는 산불 진화헬기 확보 대책을 집중 질문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안 되면 지자체 국비 보조라도 해서 지자체에서 좀 자체적으로 리스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평 방제 약재 효능에 의문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베어내면서도 그 피해는 줄진 않고. 산림청 국감에서는 또 산불 감시 CCTV가 발견한 산불이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0.3%에 불과해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계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 시설 개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자체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사업비를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단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단가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한번 꼭 재검토를 해서. 교육부 국감에서는 전남에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9곳으로 학생 안전과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